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자, 오늘의 강의는요, 애드립을 벌써 한다고?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놓으시고, 그 다음에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주시고서 강의를 시청해주시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.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애드립을 벌써 한다고요? 색소폰은 그렇게 잘하십니까? 애드립이라는 것은요,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, 또 내가 어마어마하게 기본기가 튼튼하게 잡혀있는 상태에서 애드립을 넣어서 연주를 하는 것이 저는 애드립이라고 생각해요. 악기를 1년, 2년을 제대로 열심히 했던 분들도 어려워하시는 게 애드립이에요. 근데 내가 지금 기본적인 것들, 제가 말하는 기본적인 것들은 소리 이쁘게 잘 내고 복식 코업으로 소리 잘 내면서 롱톤, 텅깅, 스케일 기본적인 것들 잘 되고 앞꾸밈은 트릴 꾸밈은 비브라토 넣어가면서 연주를 멋있게 해서 아주 안정적이게 소리를 내고 나서 애드립을 넣는 건데 그것들이 잘 되셔가지고 애드립을 넣으시는 겁니까? 너무 빠른 거죠. 물론 이 강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분들에게 지금 다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. 내가 나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. 애드립이라는 것은요, 제 생각에는요, 연주곡을 하는데 이 연주곡을 너무 잘해요. 근데 얘를 조금 더 색소폰으로 조금 더 이렇게 맛을 내고 더 멋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애드립이에요. 그 어떤 노래든 상관없어요. 뭐 동요를 부르시든 뭐 가요를 부르시든 가곡을 부르시든 팝송을 부르시든 그 곡을 딱 봤을 때 정말 누가 들어도 참 깔끔하게 잘한다 라고 느껴지고 내가 들어도 야 나 참 깔끔하게 잘하네 라고 느껴졌을 때 그 중간에다가 약간 이제 조금 심심하니까 애드립을 넣어봐야 되겠다지. 그게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애드립을 나의 실력에 어떤 감투를 씌워서 이거를 하면 내가 좀 더 잘해 보이겠지 라는 어떤 이 뭐라고 할까요? 이 수단으로 쓰는 거죠. 이 애드립을. 그래서 이상한 겁니다. 어떻게 악기를 그쵸? 1년도 안 되신 분들 전화가 많이 와요. 아 선생님 악기 제가 한 1년 정도 했는데요. 연습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, 애드립을 좀 넣어보려고 그랬는데 아니 애드립이라는 것은요.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.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애드립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드립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다 성립이 돼야 돼요. 물론 그냥 그 악보에 그려져 있는 대로 연주하면 되거든요. 되는데 문제는 그거를 그 중간에 박자를 쪼개서 그 멜로디를 정확하게 넣어줘야지 그게 애드립같이 들리는 건데 만약에 그거를 정확하게 넣지 않고서 연주하게 되면 이 연주곡을 틀리게 되는 것처럼 들리게 되는 게 애드립이에요. 근데 왜 다 애드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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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. 그냥 연주를 깔끔하게 연주하고 텅깅 넣어야 될 때 비브라토 넣어야 되는 곳 악꾸밈은 트릴꾸밈은 요것만 넣어서 연주만 돼도 어디 가서 못 한다는 소리 절대로 못 들어요. 와 정말 너무나 멋있습니다. 근데 막 애드립이라는 거를 막 넣어가지고 물론 그걸 넣어야지 멋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것을 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앞서가시는 거죠.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걸 하게 되면 오히려 내가 지금 되게 잘했는데 이거를 막 배우려고 함으로써 내가 되게 이상해질 거예요. 슬럼프가 오겠죠. 그렇게 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. 만약에 혹여나 이런 기본기가 잘 되신 분들은 애드립에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 애드립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.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기본기, 내가 어디다가 텅깅 해야 될 것이고 내가 어디다가 쉴 것이고 내 소리를 정확하게 내가 내고 있는지 입에 힘을 주지 않고 내가 연주를 잘하고 있는지 앞꾸밈은 트릴꾸밈은 잘 넣어서 연주하고 비브라토 넣어서 연주 잘 되는지 그게 되고 나서 애드립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실력 향상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
그래서 너무 애드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고 기본기를 더 튼튼하게 하려고 하시면 나중에 애드립을 딱 하려고 했을 때 너무 재밌을 거예요. 와, 너무 재밌다. 너무 새롭다. 아, 이게 이거였구나. 어우, 너무 이해가 돼. 그러면서 막 흡수가 되는데 이 기본기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애드립이 돼버리면 어우, 이거 너무 어려운데? 이렇게 다가온단 말이죠.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애드립이라는 거를 너무 이렇게 집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기본기를 조금만 더 다듬고 이 애드립이라는 거에 이 애드립이라는 거에 관심을 갖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진 연주자가 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를 만들었어요. 그래서 이 강의가 뭔가 이렇게 애드립이라는 걸 안 하면 내가 못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 또는 내가 아직 애드립을 할 때가 아닌데 애드립을 막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는 강의가 되었으면 합니다. 아시겠죠?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, 구독하기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